네. 일단 랩실의 LAP는 Library of Active Practice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명칭 없지만 저희는 일단 적극 실행 도서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용자들이 책 읽고 단순한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읽고 이제 수집한 정보들을 가지고 직접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한번 구현하고 실현하는 장소를 네, 저희가 랩실로 이제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컴퓨터랑 3D 프린터가 같이 있어서 이제 컴퓨터에서 정보를 읽힌 것을 3D 프린터로 구현하고 실현하는 그런 게 제일 일단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마음껏 상상하면서 펼칠 수 있는 장소로 네, 그렇게 랩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3D 프린터가 따로 있던데요. 네. 그러면 그거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네. 저희가 지금 현재 3D 프린터에 관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첫 시행은 3월 31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수 기간은 아직 안 정해졌는데 이제 정해지면은 저희가 3D 프린터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 안내가 이제 진행되고요. 나중에 그 교육을 참가한 분들에 한해서 이제 평소에 3D 프린터를 예약하셔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공간을 바뀌시면서 별도로 있던 열람실이 없어지고 이렇게 새롭게 의자하고 막 스탠드하고 이렇게 많이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꾸미시면서 공간 구성을 이렇게 하신 포인트가 무엇인지 네. 궁금합니다. 아, 일단 도서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쉽게 이제 조용히 해야 되는 곳, 조용히 책 읽고 공부해야 되는 곳이라고 이제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그 각 열람실에서만 책을 볼 수 있다고 이제 국한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편견을 깨고 도서관 전체가 이제 이용자 모든 곳에서 모든 장소를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조금 그래서 배치를 다 모든 곳에 열람석을 두고 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소음을 원하시는 약간의 소음을 이제 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해서 이제 구름다리랑 이런 곳에 이제 편하게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테이블이랑 이제 책상을 또 이제 구비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좀 조용하고 나만의 공간, 구석진 공간에서 읽고 싶으시다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서가 뒤쪽으로 해서 스툴을 작게 놔서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해서 좀 자유롭고 편안한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네, 좀 공간 구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의 안식 뭔가 이렇게 도서관에 와서 좀 힐링도 하고 그래서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이번에 공간 구성에 조금 그런 부분을 신경 썼습니다. 네. 아리랑 도서관 이용자분들이 이 네. 도서관에서 무엇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냥 책만 읽고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제 좀 오래 머무시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관계도 맺고 이제 사서분들랑도 이렇게 좀 커뮤니티가 돼서 좀 더 앞으로의 도서관 발전에 대한 그런 이제 저희한테 어드바이스를 주시면 저희도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이제 의견 주신 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